보이는 화면은 내년 봄 파종을 위해 들깨 씨앗 추출을 하느라 들깨나무를 잘라다 말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뒤쪽 텃밭 주인은 이미 수확의 때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침 해가 뒷마당에 반쯤 드리워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반쯤 드리워진 볕에서도 가을 분위기가 잔뜩 묻어납니다. 아직 시골에는 장독돼 있는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솔새 한 마리가 마른 들깨나무에 매달려 부지런히 금방 달아나고 맙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가을 아욱잎이 풍성합니다. 근데 가을 아욱도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는 건 가을 상추인데요. 새벽 찬이슬을 맞은 상추 모습이 정말 싱그럽습니다. 입맛을 돌게 하네요. 가을 채소들은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그 맛도 깊어지고 점점 더 맛있어집니다. 파종 초기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과연 따먹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잎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보이는 건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브로콜리인데요. 어떤 건 벌써 다 커버렸고 어떤 건 아직 브로콜리가 달리지도 않은 게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안 달린 건 겨울이 오기 전까지 결실 맺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브로콜리 놈들은 그래도 열심히 성장해준 보답으로 잎을 데쳐서 쌈으로 보답을 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 기온에 찬 이슬을 맞으며 견딘 놈들입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심은 가을 김장배추인데요. 아주머니는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호박잎도 호박넝쿨도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호박꽃은 계속 피어나고 찬설이 맞아 죽을 때까지는 열매를 맺는 노력에 소홀히 하지 않을 호박입니다. 올봄 잎을 즐겁게 해주었던 두릅나무의 숨도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이제 겨울 맞을 준비를 하는 나무들의 모습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도 쓸쓸한 가을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갑니다.